안녕하세요, 대선입니다. 드디어 합격자 발표 시즌이 되었습니다. 저희 학생들도 기분 좋은 합격 소식을 알려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의 명문 대학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입학을 결정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명문 대학들은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All A를 맞고 SAT나 ACT 점수도 탑 링크가 되어 있고 학교에서 학생회장이고 신문 편집장이고 졸업할 때는 Valedictorian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했다고 합시다. 이 학생들은 누가 봐도 명문대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이 있는 학생들로 보입니다. 최소한 이 학생들 부모님들에게는 명문대학쯤은 따놓은 당상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우선 여러분들은 미국의 고등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시나요?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는 공립 2만 6천 개, 사립 1만 700 개, 토탈 3만 7천 개의 고등학교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명문대 입학 확률을 계산해보죠. 3만 7천 개의 고등학교니까 Valedictorian이 3만 7천 명, Salutatorian 전교 2등 3만 7천 명, Student Government President 학생회장 3만 7천 명, 학교 편집장도 3만 7천 명, 거기다가 SAT나 ACT 탑 랭커들, 그리고 올 A 맞은 학생들. 하지만 이렇게 계산해보면 겹치는 숫자를 감안한다고 해도 매년 12만 명 이상의 탑 퀄리티 학생들이 IB와 같은 명문대학에 지원한다는 예상이 나오지만 실제 모집 인원은 모든 IB 대학을 다 합쳐도 2만 명을 조금 넘는 수치입니다. 실제로 작년 통계에 의하면 아이비리그 대학 전체를 기준으로 2만 1,168명 모집에 31만 명 이상의 응시자가 몰려서 6.79%, 약 15대 1의 낮은 합격률을 기록했고 이런 좁은 문은 매년 심해지고 있죠. 하버드의 경우만 보더라도 작년에 4.5%를 기록해서 약 2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는데 탑 퀄리티 학생이 아닌 약 15%의 학생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아주 우수한 학생들 20명 중에 19명은 떨어뜨려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미국의 명문 대학들은 이러한 어려운 결정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내리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대학들은 이러한 어려운 결정을 하기 위해 학생의 지원 서류, 어플리케이션 패키지를 열심히 탐구합니다. 이런 서류들은 성별, 인종, 생년월일, 학교명, 학교가 공립인지 사립인지, 학생 출신 학교의 수준, 졸업생의 몇 퍼센트가 4년제 대학으로 진학을 하는지, 부모의 최종 학력, 직업, 수입, 9학년 때부터 12학년 1학기까지 택한 과목들과 그 성적들, SAT Critical Reading 점수, SAT Math 점수, SAT Writing 점수 총점, AP 테스트 결과들, 학생의 과외 활동 내역서, 학교 진학 상담 카운슬러가 보낸 학생에 대한 평가서, 선생님의 추천서, 학생의 자기소개서, 인터뷰를 했을 경우에 면접 담당관의 소견서 등등 이 어플리케이션 패키지를 읽으면서 이 학생의 지난 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통해 어떤 노력을 하며 어떤 삶을 살았고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즉, 특정 시험 점수나 성적으로 입학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닌 학생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고려해서 선발하겠다 하는 것이고 이러한 방식을 holistic admission이라고 말하며 대부분의 명문대학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holistic admission 제도 안에서는 GPA 3.8의 학생이 떨어지고 트럼펫 경연 우승 경험이 있는 GPA 3.5의 학생이 대신 합격할 가능성이 있으며 훌륭한 에세이를 제출한 학생이 더 좋은 ACT 점수를 가졌어도 그저 그런 에세이를 제출한 학생보다 합격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한 숫자로 표현된 점수만으로 학생을 평가하지 않고 학생이 제출한 각종 지원 서류를 통해서 지원 학생이 어떤 성격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어떤 노력을 했으며 과연 우리 학교를 위하여 꼭 필요한 학생인가를 전체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런 holistic admission policy를 갖고 있는 학교들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에 신경을 써야 할까요? 첫째로, AP나 IB와 같은 도전 과목들이 많으며 또한 그 과목들의 점수가 좋은 성적표입니다. 여러분의 성적은 여러분이 어떤 타입의 학생인지를 보여줍니다. 기꺼이 도전을 받아들인 타입인지 아니면 적당히 피하는 타입인지를요. AP나 IB, 언어 수업이 선택일 때 기꺼이 그 수업을 듣는지 아니면
적당히 쉬운 과목만 택해서 A를 받는지가 성적표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추천서입니다. 여러분의 선생님들과 멘토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성격과 잠재력을 정확히 평가하고 칭찬해주는 추천서는 때때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비싼 사립고등학교에 다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잘 쓰여진 추천서일 겁니다. 공립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좋은 추천서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과 선생님들 간에 좋은 교감만 있다면 선생님들은 기꺼이 좋은 추천서를 써주시는데 아낌없이 시간을 투자하실 겁니다. 학기 초부터 좋은 인상을 심도록 노력해주세요. 특히 11학년 때의 중요 과목은 더욱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흥미로운 과외활동입니다. 얼마나 많은 과외활동을 했느냐 하는 것보다는 그것에 얼마나 많은 열정을 쏟아부었냐가 포인트입니다. 또한 영리하게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보이기보다는 보다 깊이 있게 참여하고 그 조직을 이끈 리더십까지 보여주는 게 보다 깊은 인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잘 쓰여진 에세이입니다. 두말하면 입 아픈 게 에세이의 중요성입니다. 물론 대부분 자신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좋은 에세이를 쓰겠지만 반드시 전문 선생님들의 리뷰를 한 번 이상은 거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학교별 추가 에세이가 있는 경우에 커먼앱에 쓴 에세이를 대충 모디파이 하지 마시고 신중히 지원 학교에 맞춘 에세이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적극적인 입학 의사 표현하기입니다. 여러분은 illiteration이라는 용어를 아시나요? illiteration이란 학교가 해당 학생에게 합격 통보를 보냈을 때 해당 학생이 그 학교로 실제로 입학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학들은 early decision을 제외한 일반 전형의 경우 여러 학교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고 따라서 여러 학교에 동시에 합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학생은 이 중 한 곳만을 택해서 입학하게 되는데 이럴 때 학생에 의해서 그 학교가 선택되어지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을 yield rate라고 얘기합니다. 이 yield rate는 학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집니다. 학교의 순위를 결정짓는 여러 인자들 중 당사자인 학생들의 선호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추후에 학교 기부금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학교는 이 yield rate를 올리기 위해 여러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중에 이러한 노력 중의 하나로서 학교는 지원 학생이 정말로 우리 학교에 오고 싶어 하는가를 알기 원하며 지원 학생은 이러한 점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방법에는 Early Action, Early Decision 등의 조기 지원, 캠퍼스 방문하기, 추가 에세이에 학교에 대한 자신의 관심 표현하기 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인터뷰인데요. 학교에서 인터뷰를 요구할 경우에는 선택사항일지라도 반드시 응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는 보통 지원 학생 지역에 사는 그 학교 출신 선배들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요. 직접 만나실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나 화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인터뷰에 응하는 것이 내가 지원하는 학교에 관심을 표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앞에서 열거한 6가지의 holistic measure, 즉 전체적인 평가 기준 외에도 diversity라고 하는 것과 legacy라는 것이 있습니다. diversity라는 것은 다양성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많은 대학들은 사회, 경제적 배경,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지역 등등으로 그룹을 지어서 각 그룹별로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향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룹별 상당히 불평등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성적이 같을 경우에 캘리포니아에 사는 동양계 남학생이 미국 중부에 사는 흑인 학생에 비하여 아이비 학교에 합격할 확률이 훨씬 낮습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지역에 사는 공부 잘하는 동양 학생의 수는 중부에 사는 흑인 학생의 수에 비하여 몇십 배나 많은 데 비해 지역별 TO를 캘리포니아 주에 몇 배 정도 더 할당한다고 해도 턱없이 차이가 나므로 굉장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의 동양인 학생들이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레가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요즘 말로 아빠 찬스 같은 건데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형제가 학생이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에 출신인 경우 특히 현재 활동하는 동문인 경우에 상당히 가산점을 더 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경우가 있지만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diversity라는 레가시는 어차피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나는 동양인이기 때문에 흑수저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가정에 레거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입시 비책은 미국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가기 힘든 대학을 보다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하셔서요, 본인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